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박소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효정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그럼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딱한 달째 된 날이잖아요. 네, 알고 계셨네요. 세월호 사고가 난지딱한 달이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사건도 정말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 소희 씨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일지를 가져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에 일어났죠. 단원고 2학년 학생인 최군이 전남 소방본부에 첫 구조를 요청했었고요. 네, 저도 이 학생의 사연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오전 8시 52분쯤이었죠? 네,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말만 되풀이 됐었고, 또 오전 9시 반경에는 해경이 도착을 하면서 이준석 선장과 또 선원들을 전원 구조했죠. 그리고 오전 11시 18분경에 세월호 뱃머리의 일부분만 남겨놓은 채또 침몰을 하게 됩니다. 네,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날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날은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과 면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꼭 구출해내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틀 뒤였나요? 나 홀로 탈출을 감행한 이준석 선장과 또 다른 선원들 3명이 구속됐었죠? 네, 이들은 구속이 됐지만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20일에 실종자 가족 300여 명이 진도대교 앞까지 항의 행진을 하게 됐죠. 네, 정홍원 총리가 가족들을 막아서던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그럼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관련 수사팀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네,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준석 선장 등 선원 전원이 구속이 됐었고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그쪽이 잘못했다, 뭐 이쪽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아까운 시간만 보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빙벨을 넣는다, 못 넣는다 해서 다이빙벨에 관한 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해경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알고 보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경질이 됐었죠. 네, 그것뿐인가요? KBS에,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KBS의 보도국장인 김시곤 국장이 또 망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기뇌증으로 잠수부의 2차 피해도 있었고요. 자원봉사자의 우울증으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지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형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의 거리는 온통 노란 리본 물결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들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